어제 이어서 뭐 시리즈물. 네. 어제는 뚱뚱한 양봉, 오늘은 뚱뚱한 음봉 보는 기술적 차트 분석 좀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예.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제는 그러니까 뚱뚱한 양봉을 찾아서 네. 떨어지면 이 정도에선 버텨야 됐나, 뭐 팔아야 됐나, 버텨야 됐나, 팔아야 됐나, 이거를 좀 분간하는 방법을 그쵸. 배웠는데, 사실 어제 거에 대해서 딱히 공감을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을 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내 주식이 올랐는데 떨어지면 언제 팔아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보다 그쵸. 내 주식이 떨어졌는데 언제 올라서 팔지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예, 오늘 방송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예시는 제가 매카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메카로. 예, 매카로 차트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뭐 말씀 안 하셔도 뚱뚱한 음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네, 아, 오늘 차트네요. 그렇게 암울한 종목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네,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예. 지금 제 얼굴에 갈아서 그러네. 음봉이 지금 두 개가 지금 그렇군요. 나오고 있고요. 어제랑 똑같이 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왼쪽에 열렸던 캔들 볼륨 차트 다시 한번 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렇게, 어제 6개월치 트로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한 6개월 정도, 한 2월부터 지금까지만 한 5, 6개월 정도 되죠. 이제 이 그쵸. 정도 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3단계는 무엇이냐? 어제는 제가 양봉의 위에 아래를 이렇게 그었어요. 그쵸. 근데 오늘은 음봉의 위에만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음봉의 위만. 예, 2월 26일 날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5월 15일 날 위에 하나, 이렇게 딱 그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선을 그어보면 대부분 이런 모양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은 저렇게 해서는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었어요. 네, 일단 그건 저게 참 보면은 멀죠? 18,400원, 지금 14,000원인데요. 지금부터 오르면은 30% 40% 올라야 되는 그쵸. 가격이죠. 일단 이렇게 딱 그었으니까, 이게 참, 이 정도 종목들은 사실상 팔아야 돼요. 매도. 참 암울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저항선인데, 이거를 보고서 이게 제가 저항선이라고 딱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가지고 있다가 저 정도 가격대에 좀 저 팔아야겠네. 정도 가격대까진 좀 버텨보자. 이런 이런 생각을 생각.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선 밑에 있으면요, 이 음봉이 언제든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저항선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때 2월 26일 날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죠. 보시면은 그 가격 2만 원대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넘어가면은 떨어지고 넘어가면 떨어지고 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희망 고문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런 음봉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또 떨어지죠. 사실상 이 음봉에다가 선을 그어도 돼요. 여기다가 하나쯤은 더 그어도 더, 되는데 여기도 나오기 전에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네요. 힘들다. 와도 바로 떨어진다. 그나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한 15,700원은 그나마 지금부터 10%죠. 10% 정도는 목표가를 잡아도 되지만은, 이 정도에선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과오를, 나의 무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몰랐던 것을 인정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사실상 좋고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 이렇게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반등하면은 이쯤에서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건 잘못된 거고, 이 방법을 응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응용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방법에 제가 예시를 또 갖고 왔는데, 이거는 한번 친숙한 종목이죠. 덴티움. 덴티움. 저희 예. 종목 상담했던 제 종목이죠. 치아 주인이죠. 치아 주인인데, 그때 상담하셨던 분이 언제냐, 이때쯤 한번 사셨다 그랬어요. 가격을 제가 적어 왔었는데, 이때쯤 샀다 했는데 올라와서 지금 수익 중이다. 한 7만 원 정도 사셨다고 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음봉이 보이죠? 그쵸. 이때 한번 딱 그어주면요. 위에만. 이게 한번 나오고 나서, 사실 이게 2월인데, 넘어갈 때까지가 5월이에요.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네요.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뚱뚱한 캔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이 조금 약해진다라는 거.
그나마 지금 2월이니까 한 네. 3, 4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서야 좀 나 올라와 준 건데 이거를 사는 방법은 여기 위에서 사는 게 방법이에요. 그 저항선의 위에서. 네, 이 저항선의 밑에 있을 때 이렇게 흐를 때는 그래 가게 두어라 여기 두고. 네네. 이 뒤에 올라오면은 그때 사도 된다라는 거. 사실 덴티움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면은 여기 두 번째 뚱뚱한 은봉인 여기 넘었을 때 네. 이때쯤 한번 1차 매수했다가 이때쯤 살짝 비중 한번 줄여보고 네. 여기 잘 지지하면은 다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덴티움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뚱뚱한 양봉과 뚱뚱한 음봉의 종합체예요. 골고루 있네요. 네, 보시면 골고루 나오죠. 네. 이 앞에 뚱뚱한 음봉의 힘이 조금 약해질 때쯤 뚱뚱한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시가의 빨간 선은 그대로 두고 선을 두 개를 다시 한번 그어봅시다. 어제 말씀드렸던 양봉의 시가 종가 이렇게 딱 그으면은 이거 밑에 깎아 제가 임의로 그던 하나 지우고요. 이렇게 선이 세 개가 그려지죠. 네. 제가 그 저번 주에 상담 드렸을 때도 가격대가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쯤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덴티움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 가격대 지금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가 네. 여기를 차라리 손절가 잡으셔라 그러면은 손절 한 10% 정도 나올 텐데 10%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네. 실제로 상승을 해줬고 지금 그 다음은 여기 저항선에서 딱 지지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기본 원리인데 저항선을 뚫으면은 그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 네. 그런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었고 지금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차라리 이런 방법으로 매수를 하는 거. 네. 저항선을 확실히 뚫고 난 거. 그러니까 네. 이런 뚱뚱한 음봉들이 나오면은 일단 다 적어두세요. 적어서 관심 종목에 다 넣어두고 한 2, 3개월 뒤에 네. 다시 끄집어 봐가지고 여기 잘 넘어갔네. 그럼 이 종목 한번 매수해도 되겠나? 한번 그때 한번 검토해보는 오히려 게 오히려 음봉을 이용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네, 네. 그렇게 잡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음봉을 찾는 방법은 양봉보다는 간단한데. 네. 대처법도 좀 뼈가 아프지만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일단 팔아야 돼요. 네네. 일단 파는 게 정답이고 그 위에 올라오면 다시 사는 방법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네. 항상 100%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덴티움 설명드릴 때 저러니까 사도 된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 맞아요. 재무적 분석이 어떻고 어떻고 네. 어떻고 얘는 이자 보상 비율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고려했는데 좋은 회사다. 대신에 지금 기술적 자리로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때 매수를 지금 매수해도 가지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좋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분명히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저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항상 기술적 분석은 자리를 잡는데 종목 선정은 기본적 분석으로 하는 게 정석이라는 거 좀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어제랑 오늘에 이어서 차트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